네, 안녕하세요. 요크의 대표 장성은입니다. 네, 저희는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해서 아프리카를 비롯한 개도국의 아이들의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명 솔라카우 프로젝트라는 것인데요. 오늘 솔라카우 프로젝트는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드리고 또 이것이 한국에 있는 우리하고는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 아프리카라고 하면은 굉장히 거리적으로도 멀고 심리적으로도 멀게 느껴지잖아요. 이제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한테 전기는 굉장히 물이나 공기처럼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이 지구에는 13억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전기에 대한 액세스가 없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케로신 이런 화학 그런 파슬 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섯 명 중에 한명그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이들은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요. 아동노동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솔라카우 프로젝트 동영상을 통해서 솔라카우 프로젝트의 그런 원리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where the solar cow waits for them. They plug their batteries into the solar cow. While they wait for the solar cow to charge the batteries, they can take classes and also have fun with their friends. After school, they can go home with fully charged batteries to power lights and cell phones. Thanks to solar cow, the house is now bright at night. Also, they no longer need to go to charging shops far from home. The solar milk batteries provide incentive for parents to send their kids to school. So my friends and their parents can all be happy. There is something else that is special about Solar Cow. Solar Cow connects people. The solar milk batteries have their own individual ID codes, which are recorded whenever the children use the batteries. This digitizes attendance, allowing supporters to see the real impact they are making. Each little light brightens up a child's future. Come. Say the magic word. Wakrolos. Solar cow. School teleporter. 네, 기존에 이쪽에서는 전기가 없기 때문에 근데 핸드폰은 있어요. 되게 좀 신기하죠. 근데 이제 한마디로 유선을 건너뛰고 땅이 너무 넓은데 인구 밀도는 낮으니까 무선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핸드폰을 충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한 2시간 정도 가서 충전을 하고 굉장히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만 하면 이런 에너지를 어떻게 보면 공급받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되게 자발적으로 아이를 학교에 보내게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구조를 만들었다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보통의 이제 태양광 뭐 이런 보급 사업이랑 좀 다른 부분들은 기존의 에너지가 그쪽에서는 한 곳에 머무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솔라카우는 사람을 통해서 전체 빌리지로 이 에너지를 전달하는 그런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고 또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의 그 전달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달은 매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교육의 기회를
주는 어떻게 보면 키맨이 부모님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학교가 우리 집 앞에 있어도 그것을 결정하는 부모님이 학교를 보내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아이를 학교에 가기 어려워져요. 실제로 마사이족의 한 첫째와 둘째는 대부분 학교를 가기가 어렵습니다. 소를 쳐야 되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냥 교육의 기회라고 확대하는 것이 그냥 학교를 지으면 되고 교과서를 주면 되는 것인가. 근데 그렇게 했었던 프로젝트들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학교가 있어도 뭐 아이들이 다니지 않아가지고 다시 문을 닫는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들을 찾으려고 했었고 그것과 이제 연계를 만들어낸 부분이 좀 특이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그 센트럴라이즈 되면서도 다시 디센트럴라이즈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기존에 굉장히 멋진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를 해도 그것이 운영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한 1년, 2년 지나면 되게 작은 고장에도 이게 굉장히 비싼 쓰레기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공짜로 누군가 설치해줘서 그걸 사용할 땐 굉장히 좋지만 어떻게 고장이 났었을 때 누군가 비용을 내고 그걸 고치는 거는 굉장히 또 다른 차원의 얘기가 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각각의 가정에 전기를 보급하는 이런 방식은 통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징수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그 좀 접근은 세계 최대 테크쇼인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하고 이제 그 또 그린 어워드라고 하는 독일의 환경 어워드를 국내 기업 최초로는 또 수상을 했고요. 또 타임 매거진에서는 가장 혁신적인 발명품 백선에 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의 진짜 효과성을 보면은 아이들의 일단 기본적으로 출결률이 향상이 되고요. 또 이제 교수 학습 시간에 이제 안정화 그리고 또 집에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게 됐고 또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효과들도 하나 있었는데 자기 효용감의 상승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건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도 알게 됐는데 아이들이 매일 굉장히 가정에서 중요하게 쓸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가서 그 부모님에게 주었었을 때 이 아이가 느끼는 그런 자존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또 부모님들도 교육에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적인 트렌드가 이런 교육에 있어서 그런 선생님들의 양질의 선생님들이 없기 때문에 ICT 기기를 이용한 그런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적인 트렌드임에도 불구하고 또 꼭 그런 지역은 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ICT 교육도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이 솔라카가 들어감으로써 ICT 교육도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또 저희가 이걸 할 때 P4G 정상회의가 얼마 전에 열렸는데요. 저희가 그 P4G 그 프로젝트로서 참여를 했는데 설치를 하자마자 거의 코로나가 터졌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이들 학교로 와야 되는데 취교령이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곤란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때 이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봤더니 국제기구나 이런 UN이나 이런 곳에서 그렇다고 교육이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라디오를 이용한 그런 교육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실효성 문제가 나온 것이 라디오는 막 줄 수 있는데 빠르게 전기 인프라는 구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솔라카우랑 함께 이제 보급하는 그런 방식을 추진했고 그 이후에는 아예 라디오가 들어간 그런 그 솔라카우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이 실질적으로 아예 그 학교를 가지 않아도 집에서 아이들이 그 교육하는 것을 트래킹하는 것을 통해서 전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식까지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이제 좀 독특한 부분이 이 배터리에는 ID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은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충전을 하고 또 기다렸다가 이제 이걸 가지고 갔었을 때 이것이 다 데이터로 남는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왜냐하면 이제 그 증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의 연계를 또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 P4G 그 정상회의에서 그 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도 이런 개도국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경을 넘어서는 전 세계의 국경을 넘어서는 그런 전 세계의 문제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글로벌 기후 변화의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저도 이제 그런 그 이 솔라카우가 그런 말씀과 굉장히 그 궤를 같이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그 13억 명의 인구, 그 아프리카에서 걔네들이 교육을 못 받으면 안 좋겠지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그 화석연료를 쓰는 것이 뭐 나랑 그렇게 관련이 있나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인구가 13억 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매일같이 이런 화석연료를 사용했었을 때 그 전 지구에 미치는 그런 관련성을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단계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CES에서 했었던 부분은 어떤 거였냐면은 이런 솔라카우를 통해서 각각의 사람들이 커미먼트를 하고 어떤 지지선언을 하고 자신 행동을 변화시키는 부분이었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한테 한 초등학교에서 장문의 편지가 왔어요. 매점을 운영하는 곳인데 그 학교 학생이 너무 작아서 자체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요크의 솔라카우에 기부를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는 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솔라카우의 한국에서의 역할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에너지가 요만하거든요. 한국에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정도의 에너지예요. 그렇지만 이 솔라카우를 통해서 아이들이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해서 배우고 이 에너지에 대해서 배우고 실질적으로 각각의 가정에 돌아가서 그 에너지 암바사도르랄까요? 그런 것이 되어서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에 적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교육은 지금도 많거든요. 근데 교육이라는 게 그냥 지식에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솔라카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이 가정에서 에너지의 사용량에 그런 변화를 일으켰었을 때 아까 데이터가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한 친구를 학교에 보내게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에너지를 솔라카우를 통해서 아프리카로 보내주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랬었을 때 이것이 이 친구들한테 계속적인 동기부여가 돼서 한 가정의 에너지의 사용을 변화시키는 그런 부분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알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시민,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정부에다가도 이제 현재 정부에다가도 납품을 하고 뭐 기업들의 CSR도 하고 하지만 일반 시민들과의 이런 접점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전체적인 또 흐름을 같이 만들어가는 것들이 개개인의 시민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시민들과의 접점을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이 태양광 기술이라든지 뭐 배터리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완전 새로운 기술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물론 ICT적인 그런 데이터 트래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황에 맞게 또 뭐 트래킹 가능하게 이제 적용을 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기술들을 어떤 식으로,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솔라카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